울릉도 대형여객선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의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하루빨리 운항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울릉군은 선플라워호 운항 중단으로 인한 주민 이동권 불편 해소와 울릉도 독도 접근성을 위해 대형 여객선 공모에 나섰고 여객 전용 여객선을 제안한 주식회사 대저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울릉군과 대저건설의 실시 협약 서명 후 여객 전용과 화물 겸용 여객선 논쟁이 일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서명이 보류된 상태여서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군민들 사이 갈등은 불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논쟁과 실시협약 서명 지연은 울릉군과 경상북도 행정을 믿었던 울릉군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형태이자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함을 드러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울릉군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위법 행위나 정당한 절차를 지켰다면 사업이 늦어질 이유가 없다며 이제라도 논쟁과 갈등은 끝내고 상생해 울릉군민이 하나 되는 길이 대형 여객선 건조 운항을 하루라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에 동의하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실시 협약 서명을 간곡히 요청하고 울릉군과 대저건설에게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신문TV 이소미였습니다.